이 버튼을 누르면은 자동으로 구워집니다. 짠. 어우. 최첨단, 최첨단. 자동으로 구워집니다, 여러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미사역 부근에 위치한 양꼬치 맛집 미미사 500원 양꼬치 왔습니다. 양꼬치도 먹을 건데요, 고급 양갈비부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미사 500원 양꼬치는요, 이렇게 직원분이 직접 오셔서 양갈비를 구워주십니다. 맛있겠죠? 굽는 것도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양갈비가 구워지고 있습니다. 맛있겠죠? 양갈비 두께 보세요. 오, 숯불에 직접 양갈비를 굽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양이 구워지고 있어요. 맛있겠죠? 여러분, 고기가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이야, 맛있겠다. 짠, 뒤집어진 고기. 여러분, 양갈비가 다 구워져서 이렇게 양갈비를 자르고 있습니다. 어우, 고기가 진짜 두툼해요. 미미사 500원 양꼬치는요, 이렇게 히말라야 소금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요리나 찍어 먹을 때 모두 히말라야 소금이고요. 이 히말라야 소금은 100% 천연 암염이라고 합니다. 너무 좋죠? 색이 특이하게 핑크색이에요. 히말라야 소금하고요, 와사비, 그리고 여기 다양한 소스에 찍어서 먹으면 된다고 합니다. 양갈비가 다 구워졌고요. 이제 정말 맛있게 먹어볼게요. 양갈비 한번 먹어볼게요. 이 히말라야 소금하고 와사비를 좀 찍어서. 오, 고기가 살살 녹네요. 오, 너무 맛있다. 히말라야 소금은요, 일반 소금보다 조금 더 짜네요. 좀 더 짠데 감칠맛이 장난 아니에요. 오. 오, 맛있다. 근데 밑반찬들이죠. 양갈비에 또 이렇게 와사비 찍어 먹으니까 좀 독특하네요, 맛이. 보통 양꼬치집 가면 이제 와사비는 안 주잖아요. 은근히 잘 어울려요, 와사비가. 맛있어요. 여러분, 갈비는 또 뜯어 먹어야 제맛이죠. 양갈비. 갈비 뼈에 붙어 있는 살은 굉장히 쫄깃쫄깃하네요. 양갈비. 양갈비, 다 같이, 아.
양갈비를 명이나물에 싸서 너무 맛있네요. 이 명이나물의 새콤달콤함과 양고기의 구수함이 너무 좋아요. 양꼬치가 나왔습니다. 양꼬치 진짜 맛있겠죠? 양꼬치도 종류가 정말 다양합니다. 이게 미미사 500원 양꼬치의 대표 메뉴 500원 양꼬치고요. 이게 양갈비 꼬치, 이게 양삼겹, 양삼겹살이죠. 양갈비 양념꼬치, 피시볼이라고 어묵으로 보시면 됩니다. 어묵, 도가니 꼬치입니다. 소 도가니. 이 양꼬치들을 숯불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양꼬치를 올리면 되고요. 여기 좌측에 있는 이 버튼을 누르면은 자동으로 구워집니다. 짠. 어우. 최첨단, 최첨단. 자동으로 구워집니다, 여러분. 양꼬치도 구워지면 정말 맛있게 먹방을 해볼게요. 이 밑에서 자동으로 양꼬치를 굽고요. 다 구워진 양꼬치는요, 이 위에 올려두면 됩니다. 좋죠. 또 가운데 거는 다 구워졌네요. 먹어볼까요? 와사비와 함께. 너무 맛있다. 숯불에 직화로 구운 거라 불맛 제대로 나고요. 고기가 정말 고소하네요. 구워진 건 좀 올려놓고요. 요거는 양념, 양갈비꼬치. 맛있네요. 양념이 살짝 매콤하면서 계속 좀 땡기게 매운맛? 맛있게 맵네요. 양념이 고기 안쪽까지 잘 뱄어요. 자, 그럼 500원 양꼬치 먹어볼게요. 자, 또 올리죠, 여러분. 저는 이 양념, 양갈비꼬치가 진짜 맛있네요. 양념, 양갈비꼬치에 와사비를 찍어서 먹어보겠습니다. 야, 양꼬치랑요, 와사비가 은근히 되게 잘 어울리네요. 양고기 자체에 와사비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와사비를 주는 양꼬치집은 처음이라서. 여러분, 먹다 보니까 꿔바로우 나왔습니다. 꿔바로우도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 꿔바로우는요, 이렇게 그냥 드셔도 되고요. 또 좀 크기가 크다, 그럼 가위로 잘라서 드셔도 됩니다. 맛있겠죠? 옆에선 이렇게 양꼬치를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맛있겠죠? 꼬바로 다 같이. 너무 맛있다. 꼬바로는 정말 새콤달콤해요. 이 안에 있는 고기가 살살 녹아요. 꿔바로우는 진짜 최고입니다. 이게 이제 기름에 이제 튀긴 거잖아요. 근데 기름의 느끼함이 전혀 없어요. 자, 그리고 피시볼. 그냥 한번 먹어볼게요.
생선 완자 같은 맛인데, 약간 어묵보다 좀 더 깊은 맛? 짭조름하고 고소하네요. 다양하게 찍어서. 꿔바로. 꿔바로가 부드러워서 굳이 뭐 과일로 안 잘라도 그냥 먹어도 될 것 같아요. 진짜 겉은 바삭하고요. 속은 부드럽고. 여러분, 이거는 소 도가니꼬지. 먹어보겠습니다. 이 소 도가니꼬지를 숯불에 구우니까요, 약간 돼지 껍데기 같은 맛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건강해지는 느낌. 여러분, 마라탕이 나왔습니다. 마라탕. 진짜 맛있겠죠? 어우. 짠. 이제 마라탕도 진짜 맛있게 먹어볼게요. 다 같이 마라탕, 아. 오. 이 마라탕이요, 마라 고유의 향도 나는데요, 한국인 입맛에 정말 잘 맞아요. 오. 육개장하고 짬뽕의 중간 맛? 진짜 얼큰한데요? 이 마라탕은요, 진짜 해장으로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술 먹다 깨겠는데요? 오. 어우, 국물이 너무 맛있다. 안에 들어있는 야채도 정말 신선하고요. 이 아삭아삭거리는 소리. 오. 마라 향이 강해서 못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정말 잘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미미사 500원 양꼬치 오시면은 마라탕은 꼭 드세요. 진짜 맛있어요. 국물의 깊이가 다릅니다. 미사역 부근에 위치한 미미사 500원 양꼬치에서 양갈비, 양꼬치, 꿔바로, 마라탕까지 정말 맛있게 먹고 갑니다. 먹어보니까요, 500원 양꼬치부터 해서 정말 다양한 메뉴가 많고요, 양도 많고 감칠맛이 일품이었습니다. 미사역 부근에는 볼거리도 많거든요. 놀러 오시면 꼭 한번 미미사 500원 양꼬치 들리셔서요, 양꼬치 한번 드셔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정말 맛있고 가격도 저렴한 미미사 500원 양꼬치 강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